안녕하세요. 893번지 뻐꾸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893번지 대현입니다. 어딘가 가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차가 바뀌었어요. 뻐꾸기 형님, 차가 어디 왜 바뀌었죠 갑자기? 아, 차가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차를 바꿔야 되는 김에 좀 타고 싶었던 차로 좀 바꿨습니다. 남자의 로망. 마지막 차인가요? 네, 제 평생의 마지막 차가 되지 않을까. 자, 그리고 깜짝으로 소개해줄 친구가 있죠. 짜자잔, 리아! 리아, 어디가 지금? 리아 어디가? 리아 어디가? 리! 호! 자, 리에를 데리고 네. 리에를 호강시켜주러 펄리드 차밍이라고 양평에 있는 이제 양 동반이 가능한 리조트를 이제 가고 있습니다. 참 형이 인생을 잘 살았다고 느끼는 게 형의 지인분들 덕분에 저희 채널이 진짜 많은 걸 할 수 있었던 게 참 아주 좋은 것 같네요. 네. 지금 애견을 위한 리조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규모가 아마 전국에서 제일 클 거예요. 일단 만 평이 넘는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너무 이쁜 공간이고 강아지를 위한 공간이 굉장히 많아서 기회가 돼서 리에를 데리고 콘텐츠 삼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즐겁게 놀다 온 거 아니겠지? 인사해야지. 리에. 자, 그러면 가서. 차는 왜 이렇게 귀찮아할까? 가서 보시죠. 이게 무슨 일인지. 워너비 차밍? 워너비 차밍이라 적혀있네. 지금 날씨가 갑자기 확 추워졌어. 아, 저기인가 보다. 여기다. 오. 500만이에요. 오. 레드 차밍. 아, 좋다. 아, 비가 안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 이 공기 봐. 좋다. 안녕. 넌 이름이 뭐니? 나는 사자 아이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나, 학사모 모자 쓰고 왔네요. 일로. 어디요? 너 따라가요? 일로. 차 타고? 어, 이제 유기견 봉사활동을 주로 이제 하시다 보니까 이제 좋은 분들께서 이렇게 후원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오, 좋다 여기. 뭐야? 아, 저 강아지. 쟤네 뭐야? 너네 뭐야? 오이. 오이 오이. 웃어도 못 가겠다. 저 웃어도 못 가겠어. 양평 펄레드 차밍입니다, 여러분들. 뒤에 냄새 나요? 안 시켰어요? 어, 냄새 짱이다. 야, 무슨 된장 냄새 난다. 아, 신겨 다니라 애들. 어, 여기 시키려고요. 누나 여기 시킨 데 있어요? 있어. 와, 대박이다.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이거? 리아 오자마자 아주 신났구나 이 녀석. 나 지금 구경하자. 오, 진짜 구박. 와, 아, 강아지를 발식기라고. 자, 요 형 약간 뻐꾸기 혼자처럼. 와, 따뜻해. 와, 너무 이쁘게 해놨다. 완전 와. 타일로 다 해놨네. 야, 미쳤는데? 오, 뭐야?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이거? 근데 이거 사람 됩니까? 사람, 강아지도 되는 거 아닐까요? 아, 거의 뭐 엄청 좋은 호텔이랑 가볍게. 와, 시긴다, 야. 일본 산다야. 와, 많이 참았나 본데요? 저 정도면? 네, 아, 여기서 이제 고기를 구워서 이렇게 또 먹을 수가 있겠구나. 야, 좋다. 어, 이거 인테리어 잘 해놨다. 얼마 들어갔을까? 이런 거 인테리어 해야 되는데. 자, 문의 주십시오. 전국에 계신 많은 사장님들. 먹고기 인테리어를 해주세요. 네. 아, 나도 이런 집에서 살고 싶다. 어. 뭐야? 개집이다. 아, 확실히 강아지를 위한 그거라 가지고. 배변 패드도 있고. 어, 개밥그릇도 있네. 물 그릇이야? 이거 뭐지? 안방. 야, 뭐야? 안에 화장실 또 있네요. 또 있네. 와, 너무 좋다. 야, 이거는. 야, 근데 진짜 좋다. 우리 내일도 있으면 안 돼 여기? 어? 아니 여기 살고 싶네. 몰라. 돌을 붙이는데. 와, 좋다. 형 이거 오늘 안에서 먹어야 되겠다. 어? 그러니까. 네, 안에서 먹어야겠다. 예. 네.
이 불멍하면서 아 이거 진짜 난로인가? 어? 뜨거운 바람 나와요. 히터기인가 봐요. 야 씨. 와. 제 초등학교 친구, 중학교 친구 둘이 또 오고 있습니다. 또 저랑도 인연이 다 있는 그치? 형들이고 오늘 너무 어? 행복하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로 와, 일로 와. 약간 형 말을 잘 듣는 것 같진 않네요 이게 평소에 보니까. 오 뭐야? 근데 강아지 그 놀이터가 있네요. 오. 리 온다, 리 온다. 안 오나? 야, 우와. 리 여기 한 바퀴 도는데 한 8시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리 안 돌아다니잖아요. 제가. 리 물에 빠뜨려 보고 싶네. 와. 와 여기 깊다야. 소형견들을 위한 풀장도 있고. 여기 보면 대형견들을 위한 풀장도 있는 거 같아. 대형 풀장. 와 진짜 크다. 강아지 냄새 나. 아 싫어. 들어. 오. 들어. 오. 으아. 형 바지 아니 신발 그대로 신고 가게요? 어. 오. 오. 아니 아니 잠깐만. 리야. 아이고 아이고. 리에는 수영 안 하는 걸로. 미치겠다 지금. 아 근데 여름에는 같이 들어가서. 그죠 여름에는 같이 하면 되니까. 하면 좋겠다. 리 목욕 시키셔야죠 그럼. 어. 아빠가 집어넣어가지고 감기 걸리게 생겼네. 리야 목욕하자. 리야. 목욕하고 이제 밥을 먹습니다. 리야 맛있어? 와우. 저희가 팔레드 차밍 여기에 또 카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커피랑 뭐 술도 주류들도 다양하게 팔고 또 이렇게 음식들도 팔아요. 오. 제가 샀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 대현아 재밌게 먹어봅시다. 와. 와 맛있다 근데 진짜. 맛있어. 리의 엄마를 찾습니다. 네. 이제 성환이 형 인스타그램으로 다이렉트 주세요. 어, 너무 많이 오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쁘시고 성격도 좋으시고 키도 크시고. 아 돈은 없어도 되나요?
돈? 네. 돈 없으셔도 될 것 같네요. 관심 있으면 연락 주세요. 날씨가 좀 따뜻할 때 왔으면 진짜 같이 수영하기 좋겠네요. 물이 너무 많은데. 야, 진짜 간만에 형들하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게 되네요. 항상 뭘 하는 거에 습관이 돼가지고. 네, 좀 하세요 이제. 아, 저도 이렇게 원래 잘 안 하는데 유승주 부산가. 와, 이거 맞습니다. 항상 고기 굽느라 바쁘신 뻐꾸기 형. 힘드네. 아, 대현이는 가만히 있네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간만에 할 게 없어가지고. 아, 간만에. 제가 어디 가면 항상 저도 약간 움직이는 편인데. 제가 여기 막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일어나셨습니까? 형이 어제 진짜 지진 난 줄 알았어요. 목을 아픈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진짜 어제 장난 아니었어요. 저는 잘 잤거든요. 꼬리 흔드는 거 봐. 누구야 거기서 많어? 왜? 아주 잘 쉬다 갑니다. 이런 공기 마셔줘야 됩니다. 네, 마지막 마무리 해주시죠. 아, 대경이, 오늘... 대경이 장난 아니에요 지금. 내 얼굴은 장난일 것 같은데. 어제 또 신나게 또 제 친구들이랑 맞아요 다 같이 놀고 맞아요 저기 학사모 누나랑 학사모 이모님이랑 또 이제 같이 이런저런 얘기 했는데 맞아요. 리에 왕 시켜 줬나 모르겠네. 애한 동반이다 보니까 또 리에도 데리고 와서 재밌게 놀았던 것 같습니다. 네, 양평 팔레드 차밍. 네, 재밌게 놀다가 가요. 말이 안 나오냐 집에. 네. 졸리긴 하다 좀. 네, 너무 잘 쉬었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과 가족들과 와도 좋을 것 같고 강아지들이랑 함께 찾아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팔레드 차밍 많이 놀러 오세요, 여러분. 진짜 강력 추천합니다. 안녕.